오늘 통변은 뭐 이번 추석 이후로 장안의 화제입니다. 나훈아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일이 다양해요. 또 생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정확한 나훈아 사주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주를 가지고 통변할 수 있게 돼서 자신감 있게 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뭐 여러 가지 나이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훈아가 47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나이는 51년생입니다. 호적에도 51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추적을 쭉 해보면 그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그 허구현 해설위원하고 야구를 같이 했습니다. 뭐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같은 학년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허구현 야구 해설위원도 51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구현 해설위원이 경남중학교에서 야구 선수를 했고 나훈아는 부산 대동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선배인 이희수 감독 역시 이희수 감독이 48년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훈아가 47년생이란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나훈아가 이제 고등학교는 스라벌 예술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미 그 시절부터 노래 잘했던 인물로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양화가 이목일 화백. 1학년 때 그 우리동 골짜기로 봄소풍을 갔었는데 그때 나훈아가 본명이 최홍기입니다. 최홍기. 그때 이별의 부산 정거장의 노래를 불렀는데 함께 그 우리동 골짜기 함께 소풍 왔던 동등 여고생들까지도 환호성을 질러가지고 골짜기가 온통 함성으로 뒤덮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목일 화백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노래를 그 당시도 엄청나게 잘했다는 의미죠. 예.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오아시스 레코드하고 계약을 했네요. 천리길이라는 노래를 했고 한참 전성기 때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와서 노래 좀 불러다오 했는데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표를 사서 제 노래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탄핵 거절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 직전에 이제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공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영화배우 고은하라는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촌인 뭐 외사촌이겠죠. 이숙희하고 결혼을 했다가 공군 전역을 1년 앞둔 95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전역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여배우 김지미와하고 결혼을 발표해서 그때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연상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해 심수봉이 남산에 위치했던 도쿄 호텔 스카이들 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 노래 실력에 감탄했던 나훈아는 심수봉에게 본명인 최홍기라는 본명으로 자작곡을 쓴 여자이니까라는 노래를 주면서 그 노래가 또 아주 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82년도에 김지미하고 이혼을 했고요. 그 이듬해 가수 출신인 정수경과 결혼한 후에 일남 일녀를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끊임없는 히트곡 양산, 뭐 작곡과 작사 능력, 그 음악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정말 대중과의 그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그런 작사 작곡들을 해서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현재까지 약 한 2,500여 곡을 취입을 했고 정규 앨범을 19장을 포함해서 200여 개 앨범을 발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작사나 작곡한 노래는 한 800여 곡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 한 달에 저작권료가 뭐 그냥 어바웃으로 계산을 해도 한 몇 억씩 들어오니까 그냥 뭐 그냥
은둔생활 하고 활동해도 충분히 쓸만한 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일단 뭐 그동안에 나훈아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는 사주가 어떤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훈아는 51년생 음력으로 1월 21일이 생일이고요. 사주 명식은 신묘년 경인월 정유일 병오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역시 사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좋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인월에 태어나서 인성월, 그래서 정인월에 태어나서 정인격을 하는 격을 쓰는데, 이 사주를 얼핏 보면은 이 격을 못 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금이 임목을 그걸 해버렸거든. 그러면 이 격 못 써요. 그런데 또 정량하게 시간에서 오화가 유금을 그걸 함으로써, 이렇게 그걸 함으로써 유금의 임목을 그걸 못하게끔 막아줬어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 정인이라는 격이 만들어집니다. 투간에 안 돼도 이 사주는 월지 자체로서 정인격이라는 격을 잡는다. 더군다나 옆에 편인이 또 외과 같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인성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정인격의 특성은 뭐냐? 인성을 쓰는 정인격의 특성은 첫째는 사람이 예술적 재능, 음악, 미술, 문화, 뭐, 이런 쪽에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논리적이고, 또 정돈되어 있어요. 정인격들은. 정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을 쓰는 사람과 정인을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정인은 좀 고지고대로 가. 조금 약간의 융통성, 이런 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나,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적 재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인성에서 나온다. 인성. 이 인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훈아가 그림도 아주 잘 그립니다. 그림도.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우리가 가사 같은 거 보면 우리 신금을 울리잖아요. 그 전부 문학적인 그 소양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사, 작곡 다 하죠. 그러니까 음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격국이다. 이렇게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남진과 비교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진과 나훈아의 차이는 뭐냐면 나훈아는 자기가 필요한 곡을 자기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데 비해서 남진은 자작곡이 작사도 할 줄 모르고 작곡도 할 줄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음악을 자기가 부를 뿐이지 그냥 가수예요. 그냥 가수 부를 뿐이지 음악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이버렸지만 지금은 많은 이게 차이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증인격이라는 기호를 만들었고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좀 춥거든요. 추운데 화일간은 추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화기 때문에 자기가 불인데 추위를 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병오시에 태어났어요. 병오시에 태어나서 굳이 조를 따진다면 조도 다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인격에 이 재성이 나타나면 큰일 나는데 이 재성들이 이 유금이 여기 오화만 없었다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바뀌기. 그런데 이 또 더구나 천간에 재성이 두 개나 투관돼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여기 지지에서 오화가 유금을 경금 신금의 통근처를 완전히 깨버렸고 그 다음에 병화 이 급제가 또 이 재성들을 눌러버렸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인성이 온전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격에서는 제일 먼저 쓰는 용신이 비경급제예요. 비경급제. 비경급제 이 용신을 쓰기 때문에 이 용신이 바로 이게 용신이에요. 자, 이게 정인이라는 격에서
이 비경급제, 이 사주에서는 급제가 용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그대로 승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유일주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오전에 보면 일기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지공이 자기 천을기인을 깔고 들어왔어요. 천을기인을. 그렇기 때문에 일기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일기격이라고 해서 다 사주가 좋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주 구성이 잘 맞춰져야만이 사주가 좋은 거예요. 이 사주는 잘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인격은 재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들이 뭐냐면은 육친관계로는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성은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재성이 지금 세 개 나타났는데 결국 세 번 이혼을 하게 되는 이 비경급제들이 재성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깼죠. 천간에서도 깼죠. 그러니까 결국은 취한 것 같지만 내 게 아닌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재성은. 그러니까 부인의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인격은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성격이고 있어도 깨지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깨지기 때문에 돈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격국에서는 격이 성격되고 하면은 돈은 있다. 돈은 있는데 마누라가 없을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차이로 따로 생각을 해야지. 일반 업부에서처럼 쟤는 곧 돈이면서 쟤는 곧 마누라다. 그래서 쟤가 돈이 없으면 마누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부인복은 없어. 부인복은 없다. 부인이 내가 거느리기는 내가 버거워. 쉽게 가면 내가 내 인성격을 유지해서 내 스스로의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제가 와서 계속 금금목하고 이걸 깨고 들어오면 내가 일을 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격 사주들, 편인격 사주들이요. 통상적으로 부부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내 사회적인 역량을 자꾸 재성이 금극목으로 자꾸 나를 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자, 을로를 한번 볼게요. 을로를 보면, 자,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식신상관이다. 자, 여기 보면 식상과 제가 같이 나타났, 이제 대원에서 들어오면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정리가 안 되면 파격인데, 이 사주는 이 급제가 재성을 정리해줬다. 재성. 이 재성들을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운으로. 자, 정에 되면 이때도 또 비경급제잖아요? 비경급제 용신이 있는데 또 이 확실하게 또 용신이 들어왔어. 이런 운들도 다 좋은 운들이에요. 자, 여기 자묘 형사는 작용 안 합니다. 자묘 형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주에는 관살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하라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니 내가, 왜냐면 국회의원도 관인데, 그게 음매이고 싫다는 거지. 특히 관살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을 싫어해요. 나를 구속하는 뭔 요소가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정인격의 무관사주, 이런 사주들은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을묘대에는 편인격으로 변격왔는데, 을목이 편인격으로 변격와서 을경 합을 하려고 하니까, 신금이 또 합을 방해해서, 격이 살아났어요. 이게 합이 묶였으면 이때는 아주 안 좋은 운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어정쩡한 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썩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삼각표 정도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금이 또 와서 격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오화가 이 지지에서 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화가 지금
이렇게 인호화국을 형성합니다. 이때는 예. 인호화국을 형성해서 유금이 완전히 깨지는데, 화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또 유금이 들어오니까 이때도 유금이, 이때는 괜찮았어요. 유금이 예. 유금을 깨버렸으니까 유금을 화국을 형성하는, 이게 진짜 절묘한 거예요. 이게 사활이면 사유금으로 이게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파격이야. 근데 오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시에 태어났기, 사시가 아니고 오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묘하게, 두 시간 차이로 절묘하게 이때도 좋았다. 자, 이때도 인신충 때리고 들어오지만 이때도 화국으로 또 결국은 문제 없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미 이모대운. 이럴 때는, 개미 이모대운 이럴 때도 결국은 관살인데, 무관이니까 관살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간다. 자, 특히 금년, 금년에 뭐, 하여튼, 예, 나오나는, 강북 60주년 중 2015년인가, 2015년인가에, 예, MBC에서도 지금, KBS 방송하듯이, 그, 한강, 그, 선유도 공원인가? 거기서 엄청난 큰 콘서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도 뭐 엄청난 콘서트를 했었고, 예, 이번에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 했지만, 했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경자년을 한번 볼까요? 자, 경자년이 재성이 들어왔는데 이 재성이 이 병화한테 깨져버렸잖아. 깨지니까 이는 재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기보다는 재성이 들어오는 거는 이 사주에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지만, 이 병화가 아주 철저하게 재성을 깨서 인성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금년도 충분히 신드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의미다. 좋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개대운 정도 같겠네요. 개미대운 와 있는데, 이럴 때도 화가 강해져. 일간이 강해져. 일간은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편인이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투간만 안 됐을 뿐이지 격도 강해요. 또 용신도 강합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다면 부귀는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틀림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나는 이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냈던 저런 걸출한 그 가수들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그 좀 힘들었던 마음들을 이렇게 보듬고 갔다는 의미에서 보면 참 좋은 가수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평을 내립니다.